아, 피곤하시니까. 몸이 무겁다, 딱 봐도. 어, 그러네. 재림마. 재림마. 어? 나 쉬어. 어. 좀 잤어? 못 잤어. 아, 남편분이시구나. 얼른 있나? 네, 피곤해요. 잠을 못 자니까. 꼬박 세울 때도 있고, 4시까지도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고, 그래요. 그래서 아침에 못 잔다, 잘. 아이고, 아이고. 몸이 벌써 무거워. 아. 아이고. 아, 허리에 아, 저거 허리 되셨구나. 아프시구나. 아이고. 이걸 하자마자 허리 아픈가 복대차고, 출근 준비하죠. 옛날에 마흔은 안 됐을 때나 그 정도 됐는데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. 조금 수그리면 허리를 피질 못해요. 아파갖고. 그래갖고 너무 아프면 이제 가서 진통제 먹고. 머리가 갈수록 빠지네. 아우 내가 너무 죽어갖고 이렇게 살려줘야 돼. 흰머리도 더 나고. 아. 짜증나. 그것이 나에게는. 아, 이거 장사하기 전에 이제 장을 먼저 보시는구나. 왜 저렇게 무거운 걸 드시는데 허리가 안 좋아질 수밖에. 남편분 뭐 하세요? 옆에서 들어주셔야지 좀. 아빠도 안 좋으셔. 아, 아버지도 불편하시구나. 지금부터 한 6년, 7년 좀 됐을 거 아니야? 뇌경색이 와가지고 오른쪽에 마비가 다 돼서 팔, 다리 많이 불편해요. 엄마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겠다, 정말로. 뇌경색 때문에 몸이 좀 반이 마비가 되신 거예요. 너무 놀랐어요. 전부 마비가 돼서 아빠가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했어요. 앉혀놓으면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고, 앉혀놓으면 쓰러지고. 대학원에서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연극의 여주인공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, 일단 당장 내가 아빠한테 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났어. 그때 남동생은 군대가 있었어요. 군인이었고, 가게 식당을 계속 운영을 해야지 생계가 되고 뭐 병원비를 낼 거니까. 그나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. 좀 불편해. 그래도 뭐 걸어다니고 하는 건 다 하는데 오른쪽 힘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밀카 밀 때도 힘이 한쪽으로 자꾸 쏠리고 하니까 내가 이제 잡아주고 해주려고 하는데 힘이 안 되니까 몸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내가 거의 다 하죠. 아빠가 아프고 나서 더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그 뒤로. 그러니까 엄마도 그러면서 자기 어깨 이제 많이 무거워졌을 거 아니야. 엄마 어깨가. 자식들은 셋이 있고 밑으로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황자 잘 될 때는 뭐 건 700마리 뭐 그 정도? 옆에서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또 딸이 도와주기도 하고 뭐 거의 내가 하는 편이지. 그래도 혼자 하는 게 편하지.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쳐주고 뭐해요. 이게 찔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 또 애들 시키기도 그러거든. 엄마가 못 믿어요. 다른 사람들이 주방에서 뭘 하는 걸 엄마가 손으로 엄마 직접 엄마 손으로 해야지. 아유 금방 한다고. 너 부르는 시간에 내가 하는 게 빠르다고.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. 네, 원래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해야지 이게 맞아. 성이 안 차. 맞아 맞아. 저 꽃게 아니야 다 뒤에 있는 거. 아. 저거 보통 일이 아니네. 보통 일 아니죠. 그러니까 허리가 다 나가고. 맞아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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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야. 아우 여기가 진짜 아프네. 아우. 아 일단 여기가 많이 아파. 손목도 그러고 어깨 쭉 찌는데도 여기도 너무 아프고. 암튼도 꽃게 가위질하고 힘을 주고 막 하니까 시끈시끈거리고 여기서부터 막 전기가 찌릿찌릿찌릿 하고
안 아픈 데가 없어요. 내가 봤을 때는 맨날 뭐 아이고 다리, 아이고 허리야, 아이고 팔이야, 아이고 손목이야, 아이고 어깨야. 계속 엄마는 진짜 하루 종일 그 말을 몇 번씩 하는 것 같아. 그냥 수시로 그 얘기하는 것 같아. 아 손가락이 아파, 손이 아프네 진짜. 아 계속 요새 손가락 아프다 그러는데 병원 손이 아니 어깨 쪽지가 아우 왜 너무 아프네. 왜 이렇게 아픈가 그러네. 그러니까 좀 아플 때 병원을 빨리 가야지. 엄마는 엄마 병원 갈 시간이 어딘지 있어. 응? 너희들 같이 한강에 갖고 병원 가? 우리가 뭐 한거 같아? 나도 엄마 너를 아프고 그냥 일해. 병원 가잖아. 나도 엄마 똑같은 시간에 나도 일한다고. 병원 가라고 하라고 해도 아이 뭐 이깟 걸로 병원 가냐고. 뭐 쉬는 날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가서 좀 제대로 이제 검사 받고 진짜 하다못해 물리치료라도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아 맨날 일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일을 안 하면은 또 조금 덜 하고 하니까 그냥 참는 거지. 괜히 또 뭐 수술이라도 하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면 또 당장 곤란하고 하니까. 야 전번에 뚜껑 가르쳤잖아. 그걸 못 찾고 또 물어보네. 아, 간장 저기 뭐야 전복하고 소라장만 부서. 우회치 못했지? 우회치? 아이고 맨날 가르쳐줘도 그냥. 맨날 말해도 소용없어. 응? 아 몰라 몰라 조용히 하고 해. 어우씨 짜증나게.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거 물어본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황당해서 엄마가 화를 내면 내가 황당해서 대꾸를 못할 때가 많아요. 왜 화를 내는 거지? 어느 포인트에서 엄마가 화가 나지? 왜 여기서 소리를 왜 지르지? 한 몇 년 전부터 막 뜨거운 김이 막 올라오고 그냥 막 순간적으로 막 땀이 팍 올랐다 내렸다 막 성질이 막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고 막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도 모르게 그냥 좋게 말하는데도 자꾸 화를 낸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. 그래서 갱년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? 그런 것 같아. 지연이 아빠! 그래. 뭐 하는가? 와서 얼른 설거지라도 하고 하지. 지연이 아빠! 그래. 뭐 하는가? 와서 얼른 설거지라도 하고 하지. 아유. 어? 알았어. 설거지해야지. 뭐 하고 있어? 이따가 한 번에 또 밀려갖고 하려고. 빨리빨리 시간 있을 때 빨리빨리 하고. 쉴 때 같이 쉬고 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. 혼자만 쉬고 앉아있네. 어? 내가 알아서 얼른 무엇을 하라고 있지 않는가? 늦으면 알아서 다 올 텐데.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했어. 내가 힘들어요. 아유 그냥 하찮은 일에도 그냥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부리고 그냥 아유 갱년기 시작하면서부터 하여튼 달다 못했어요. 어, 나는 저 여자들 갱년기가 그렇게 오래가는 것인가. 뭐 1,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 차 이러는 거라 내가 못 살겠어요. 아, 다들 진짜 막 긴장되겠어요. 엄마가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. 어디 갔어, 야? 아유, 상추형 핸드폰 하고 있단 게. 아유, 상추형 핸드폰 하고 있단 게. 가시라, 집에 안 갈 거야? 이건 또 뭐야? 야! 지연아! 야, 가자! 이거 먹었으면 치우라 했잖아! 이게 뭐야! 어, 손 씻었어! 엄마? 아, 손 씻기 전에 얼른 치우고 저기를 할 거 아냐! 도대체 왜 그러냐! 이거 뭐야! 이게 다 정리 좀 하고 하라고 하니까! 알았어, 치울게, 치울게, 아, 치울게! 진짜 그냥! 왜 그러는가 물어봤어! 아, 금방 치워! 치우고 가면 되지! 가, 먼저 출발해! 내가 치우고! 말하기 전에 딱딱해야 할 거 아냐! 어, 먹고서 치우고! 머리 치우기로 그렇게 말해도 왜 그러냐, 도대체가! 어? 금방 하면 되지, 뭘! 하면 되기는, 씨! 예전에 화를 내는 빈도수가 뭐 한 30 정도였다 그러면은 전 한 80 정도? 내가 봤을 때 한 1500 정도 되겠네. 진짜 횟수도 많아지고 화의 이 감정의 깊이도 엄청 달라진 것 같고 싫어하지 일단 내가 승질을 내니까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. 가족 모두가 갱년기일 것 같아. 그래, 저런 상황이 되면 다 괴로운 거죠. 이제 가족 모두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. 맞아. 어떠냐? 야 맛있냐? 어 맛있어요. 그때 먹다 보다 못했어요. 아유 진짜.
너도 해보겠다고? 그래도 나는 일이 힘들어도 집에 와서 애들 밥 먹을 동안은 애기들을 봐줘. 왜냐면 애기들이 이쁘잖아 또. 야네들 보면 또 아픈 것도 싹 나서버려 그냥. 그러니까 또 며느리 또 여태 애기 보고 있었은 게 이제 얼른 밥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좀 이따 먹어도 되고 하니까 애들 보고 있고. 그래. 어서 하세요. 야 너 더 먹어. 엄마 이거 안 좋아서 못 먹겠다 야. 식사하세요. 윗몸이 지금 안 좋아하고. 엄마 이미 새벽에 먹었어. 더 먹으면 안 돼. 식사하세요. 빨리 와. 아 드실 듯해서 또 안 좋아. 어디가 아파? 아니 병원 가라니까 이거 안 좋으면. 왜 맨날 참는데? 간장이나 먹어. 가긴 가야 하는데 치과 가면은 견적이 많이 나올까 봐 못 가겠네. 이빨이라도 싸. 다 150만 원 얼마씩인데. 근데 이는 참으시면 안 돼요, 정말. 더 악화되면 어떡해. 치통이 또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, 그래. 아프고. 그냥 내가 좀 참아야지. 뭐 참을만 해, 아직까지는 또. 헬로비전.